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주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성령의 불지러 왔대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무엇을 원하겠느냐? 내 소원은 불 던진 것인데 불만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불만 받으면 하나님 원하는 소원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의 불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 말할 당시 성령의 불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와요. 근데 이걸 그 다음 5절에 이걸 이까지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자, 묻겠습니다. 그 세례가 뭐예요?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받을 주님의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받을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 사건이죠.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그냥 온 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 피 흘리고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고 승천해야 되고 성령이 오셔야 되고 이 순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 전능하시다 불 해갖고 오면 다음은 해결만 다음 주님이 땅 오셔서 피 흘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아들의 양손이 한번 어디밖에 피 흘린 고통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주님도 심히 고민하다겠어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얼마나 내가 답답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 주님 우리 인성 똑같이 가졌거든. 똑같은 고통. 사료가 피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상상도 안 돼요.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박았고 6시간 대롱대롱 매달린다. 할 수 있겠습니까? 프란시스는 그가 한번 그 고통을 감당하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여수나와 천사가 못을 박았는데 아 귀지를 붙더라고. 귀지를 붙으면 낫죠. 차라리 주님은 귀지를도 안 하셨어요. 쓸개딴 포도주 마취제거든요. 안 마셨어요. 좀 고통을 덜 수 있는 그 쓸개딴 포도주도 거절하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주면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시고 그만큼 사랑받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나타나? 전능하신 내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걸 우리에게 감동이 옵니까? 왜 우리가 웁니까? 왜 주님 시 앞에서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통의 사보고 회개 이 죄 때문에 피를 흘리셨구나. 내 죄가 그렇게 흉악하구나. 내가 받을 형벌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담당했구나 할 때 거기에 가슴 뭉클해가지고 십자가 앞에 운당에 뭘 부르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날로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그 사랑이 압도되고 내 죄가 미웠고 내가 원망스럽고 나라를 사랑해 그 놀라운 사랑이 너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상상할 수 그 사랑 앞에서 울어요. 나에서 대신 피주고 죽으시고 지옥을 해결하신 그 주님 앞에 그 피 앞에 사랑해서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면 진짜 그 피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머리로 그랬다더라? 근데 성령 받으면 내 심령 속에서 뜨거워요. 뭉클해져요. 눈물이 나요. 정말 누가 나여서 내가 빚져갖고 죽게 되는데 빚만 갚아도 너무 고마워 감사하거니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말로 한 것이 아니고 친히 죽어주셨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이 이것이다 하고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희생과 헌신한 것이 십자가고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 죽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라고 딱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기독교 십자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 피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 피의 사랑 앞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울게 되고 주님은 나에서 죽으셨구나 해서 이 지극히 작은 양이 나한테 한 것이라. 그래서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사람을 내가 사랑하면 주님 사랑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 다 불받으면 좋죠. 형통하죠. 어둠이 떠나죠. 문제 해결되죠. 그런데 주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야 불의와 하나의 법칙이 십자가를 통과하라는 거예요. 왜 지금 교회가 변질되고 세조가 된가? 십자가 싫어! 축복 형통! 이것만 십자가는 싫어. 십자가는 싫어. 그래서 복만 받겠다고. 이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용이 먹고 있는 거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도 사랑이 뭐라는 거 보이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붙어서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근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럴까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내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 피의 사랑에 구원받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성령의 불을 주기 위해서 주님도 십자가 피를 통과했다는 것. 통과했다. 왜 꼭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까? 이거 뭡니까? 이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죄를 지었어요. 에덴에 쫓겨났어요. 결정 중에 노아 홍수 때 보니까 하나님 아들, 사람의 딸들 보고 자기 좋아하는 죄로 아내 삼으니라 쟤들이 육체가 되면 나의 신이 떠나버리겠다는 거예요. 성신이 떠나버렸어요. 육체로 가니까. 육과 영은 같이 못 있어요. 죄지니까. 그럼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공존이 안 돼요. 추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영인데 추하고 더러운 여러분 똥구덩이 통에다 내가 넣으면 이것을 나와버리지. 주님은 거룩한 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떠나버려 육체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수명을 120년 제한시키겠다는 거. 오래 살아봐야 먹고 마시고 장가밖에 못해. 지금 뭘 부채입니까? 육체 향락 쾌락의 말세에 왔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신이 떠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 영원한 영생이 없어요. 그래놓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들어온 과정의 절차가 바로 제사를 드려요. 제사. 제사. 그래서 소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제사 드리고 그래서 죄 문제는 성령이 해결 못합니다. 피가 해결해야 돼요. 성령에서 죄가 해결된다면 십자가 피 주님 오실 이유가 없어요. 절대 알아야 돼요. 피 흘림 오신 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으로 속한다.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소양을 잡는 피 흘린 그 제사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율법에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계속 또 피 흘리고 피 흘리고 계속 소양 잡아서 계속 피 흘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양성을 못 받게 피 흘리시면 완전한 단번에 제사가 끝에서 그 후로는 소양 잡지 않고 지금은 예배로 하나님 얼굴 뵙는 감사하시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얼마 소양 잡아서 피 흘리고 얼마나 절차가 복잡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구약의 이 모든 제사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빚을 졌는데 이자를 달달이 갚는 정도야. 임시 방패로. 그런데 주님의 피 흘린 것은 완전히 원금 상환 끝! 나 이자 못 갚으면 원금 못 갚으면 계속 이자 갚아요. 그래서 계속 또 피 구약 그 제사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주님 완전한 제사를 완전히 완성했어요. 원금상환 끝. 뭐냐? 죄 문제 통째로 해결했다. 다 해놓았다. 그래서 성소 시장이 찢어져서 산 길에서 하나님 얼굴을 뵐 수 있어서 예수 이름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성이 오셔서 아버지라고 자녀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 은혜 복음. 이 복음 안에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 은혜의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천주교인들은 지금 고해성소고 전혀 영적 신앙이 아니고 성에 불이 없어요. 불이 와야 돼. 자, 그래서 불을 던지러 왔느니. 다시 말하면 그러면 그 성령의 불 인도를 받는데 구약에서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받아요.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 받고 불. 예.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안에 나타납니다. 그때 모세가 와 대단한 광경이로다. 불이 타지 않니. 그건 뭔가 사실은 모세는 그때 불을 체험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네 신을 벗어라. 축권양도하고 그 지팡이를 던지라. 다시 잡고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다시 한번 던지고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진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다시 말하면 모세가 다시 거듭나고 불받고 했을 때 그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모세의 손에 잡힌 지팡이 그리고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게 됐어요.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이 내가 신을 벗는 것, 죽고 양동 것은 그 십자가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는 영의 사람으로 불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내가 십자가를 통과한 가운데서 성령의 불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불이 나온 내게 납니다. 불이 요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 이를 보고 소리지며 엎드렸더라. 자, 보세요. 여기서 불이 요 앞에서 나와가지고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모세와 아론이 하니까 이 불이 나왔어요. 중요한 건 누가 그 제단의 제사자가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도 목회자가 제사장으로서 어떤 영의 사람에 따라서 그곳에 성임대의 불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불이 와요. 불이.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 그러면 그 어디에 불이 떴냐 그 번제물과 기름 위에 그러면 소양을 잡은 것이 번제가 됐는데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물이에요. 그러면 번제물 위에 불이 떨어졌다. 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그게 구약의 그 번제물은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데 주님 오셔서 불을 줄 것인데 오늘 내가 너희 몸을 기뻐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 때 산 제물은 제물을 죽은 데 내가 살아있을 때 제물이 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린 가운데서 산 제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먹고 말씀을 각을 뜨고 찌르고 저르고 왜 소 양을 각을 떼야 돼. 그리고 똥은 진밖에 불살해야 되고 그리고 쪼갠 고기 그것에 불이 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말씀의 검을 가지고 찔러 쪼개서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기 바랍니다. 찔러 쪼갰을 때 아 내가 잘못했다고 내 인생 교통을 그 회개 번제물은 내 자신이 번제물로서 태워드리면서 내 자신이 산 제물이 되고 내 자신이 제물이 된 것은 죽어야 돼. 소나 양이 깨끗거리게 돼서 일단 다 목 자르고 죽여야지.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내 생각 내려놔야 되겠죠. 내가 죽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멘, 아멘,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아멘일 때 내가 그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옳습니다. 진실합니다. 아니요. 나 싫어요. 그럼 아멘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제물이 안 돼요. 어떤 말인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강단 선포된 말씀 전할 때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명령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능력이고 축복인데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믿음은 아멘. 옳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운 마음이 있었는데 미움만 가지고 여러분 절대 판단하고 정죄하면 여러분 예배가 상달 안 돼요. 잘 아세요? 설령 그 사람이 잘못했더라도 형제 원망될 만 있거든. 재물 갖고 오지 마. 엉망건 돈 1억 수표 갖고 오지 마라. 하여 와라. 안 받는다 그 예배. 뭘 원하느냐. 말은 재물 목소리 내고 할 말 다 해. 아니 재물된 사람이 뭔 말이 많어. 죽으면 재물 죽어야 된대. 재물이 뭔 소리를 내. 아니거든요. 여기 거기 안에는 대통령도 장관도 필요 없어요. 다 재물. 알아서 하나님 만나려면 자기 목소리 내려고 못 들어와. 그럼 재물 아니요. 번제 뭔 번제물이요. 여러분 자신이 번제물 돼야지. 오늘 말씀 깨달으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진짜 복받고 싶습니까? 다 용서하세요. 내려놓으세요. 내 잘못이라고 하세요. 내가 문제라고 하세요. 그것이 내가 재물 낼 때 그 재물에 불이 떨어졌어요. 불. 재물이 안 돼. 뭘 불이 와. 불 안 와. 불. 복 못 받아. 마귀 못 이겨. 내 자녀는 막혀버려. 내 자녀 잘 되고 싶고 남편 형도 하고 싶고 내 재물은 안 돼. 복만 주래. 불만 주세요. 불 못 줘. 왜 못 줘? 너 번제물에 불 되는지 몰라? 네 몸뚱아 번제물 됐냐? 아무것도 성경도 뭘 번제물이 뭔데? 태워드려 죽어. 그냥. 그저 번제물. 거기에 불이 떨어지는지 원리를 모르고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잘했다고 마귀는 박수쳐요. 절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야 돼. 내가 문제는 나라고 내가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 되지 못하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했다고 해야지. 향기가 없으니까 내가 변화되지 못하고 인격이 안 됐기 때문에 영에서 안 됐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공격구나 하고 그렇게 해야지. 왜 내 말 안 듣냐고. 아니 누가 존경하고 사랑스러우면 안 들겠어요? 그런 마음이 안 울라. 예, 나 존경 안 해. 존경하라. 사랑 안 해. 그 사랑이 됩니까? 사람은 다 알아요. 누가 잘 말아요. 아무 말 없지만 저분 훌륭하시구나. 향기가 나. 눈빛이 달라. 표정이 달라. 목소리가 부드러워. 겸손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늘에 눈물이 팍 흐르고 모든 죄는 내 잘못이라 그러면 시작하시면서 헌신하면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럼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저부터 그런 인격이 안 되고 영생이 안 되니까 마찰이 나고 소리가 나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불이 떨어지기 위해서 번제물에 통과해야 되는데 내가 번제물이 안 되는데 어떡해요. 저는 참 다윗이 그가 인구조사하고 혼이 났어요. 군대조사. 그래가지고 벌을 받았는데 그때 다윗이 그 제사가 아니면 타작마다 제사들이요. 그 제사 보니까 역대상 21장 26절에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본인 한목절에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들 위해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이야 너무 감사해. 여러분 때로는 실수에 넘어질 때 있죠. 그때 그 일만 써서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내가 잘못하고 일이래. 얼마나 힘든 일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일이 많아요.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해가고 얼마나 손해를 많이 끼고 이제 그러면요 잘 들으셔요. 믿음이 없을 때는 후회. 회개 두 개. 후회는 과거에 머뭅니다. 내가 듣는 그리고 내가 미웠고 좌절 절망 낙담 한숨 전혀 그 자리에 과거에 머물렀고 그때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됐다 그 어쩌란 말이에요. 회개는 돌이켜 내가 아 아닌 거 알았다 잘못했다 주여 나는 주님을 못 살겠네 사랑은 내가 주님 은혜 사랑을 못 살아요. 주님 품에 들어가고 내 머리로 내 생각하다 보니까 망했잖아요. 죄송하고 미안해요. 정말 하나님 잘못했어요. 난 주님밖에 없어요. 더 가까이 사랑하고 주님 품속에 푹 들어가고 더 기도하고 더 충만하고 다 내려 그러면요 더 영의 사람 성의 사람 변화됩니다. 실수 실패가 복으로 받는 거 아세요?
베드로 세 번 부인했어요. 장담하다 까불다가 베드로는 당만 울면 울었대요. 그것 때문에 죄송을 말했어요. 너무 내가 세 번 부인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언제 느끼 나는 그걸 느껴. 난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왜 나를 용서하시?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난 잘못 왜 나를 사랑하셔요? 정말 죄송해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할 때는 감사 몰라요. 근데 내가 빚져갖고 갚아주고 그 내가 넘어지고 죽어야 내 나를 용서 사랑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나 자주 쓰는 말이 있어. 내가 하나님이라면 안 써. 양심적으로 알아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알잖아요. 내 책 자세한 책 거짓말 사실 좋고 그러나 내 실수 넘어진 거 다 숨겼어요. 다 썼다면 여러분 내 책 안 읽고요. 여기 안 있을 거예요. 그런 자예요. 안 끝도 아니에요. 까불지 마. 자 그러면 용서하셨네. 덮어주셨네. 그 사랑 때문에 뭉클해갖고 그 사랑에서 주님 내가 사랑하고 충성하고 싶고 죽도록 충성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죄송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십자가 피는 나의 수령을 용서하신 그러면 지옥 가는데 나를 용서해서 선고패서만 만드셨네. 그 사랑에 감사 감격이 된다면 주님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십자가의 피에 감격이 없어요. 나 요새 피 흘려.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주셨고 그 피 흘린 그거에 대해 가슴 뭉클해지는 것은 종교적으로 믿구만. 성령의 빛이 없어. 성령 안 받으면 머리로는 그런다. 그러나 성령이 와서 내 나를 위해서 뭉클해갖고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을 왜 나를 살렸을까.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느낍니까? 뭘 복만 주었습니까? 물론 그것도 더 중요한 것이 죄 용서. 죄 용서의 감격의 기쁨. 그러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은 실수했어요. 군대 조사했어요. 매 맞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가 잘못해갖고 백성이 7만 명, 3일 5년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근데 하나 앞에 제사드렸어요. 그때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제사드는데 그때 안에 불을 와 여기 하나님 살아. 자 보세요. 그게 솔로몬 성전대가 됐다고 하십니까? 그것이 모리아산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드린 그 돈바위 거기라는 거예요. 캬,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한 사랑은 뭔가 무궁한 사랑은 다윗이 쏘고 넘어진 그것 때문에 제사인데 그것 때문에 제사다비가 거기가 성전터가 발견했다는 건 놀라운 사람. 무궁무진한 사람.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잘 들으시죠.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왜 내가 넘어졌을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넘어져서 네가 통곡하고 회개하고 베드로처럼 울고 통곡하다 보니까 너 바꿔지고 깨지고 네가 아무것도 안 갈았지? 부서졌지? 깨졌지? 그래서 완전히 부서졌기 위해서 하나님 항복해서 남자 엎드려갖고 주여! 나 같은 거 왜 쓰십니까? 그 감격이 있어야지. 하나님 거기까지 생각했던 거 하셔야 돼. 거기까지. 거기까지 일하신 하나님. 그 사랑, 그 위대한 거, 그 용서한 그 사랑. 그때 감사, 감격한 거야. 감격한 거야. 불이 떨어졌어요. 성녀대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와 거기까지 계산했구나. 다시 말하면 물론 사단이 충동질을 갖고 했어요. 그것은 다윗 속에 군대 조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지금 아직 안 죽고 이성은 잘 안 죽었다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방법이 제사 지르고 그가 군대 조사하고 말았어요. 충동질을 갖고 그래서 속에 것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일을 저질렀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 수술했어. 실수했어. 실수가 하게끔 하는 거야. 실수할 수밖에 없어. 다윗이 가늠한 것은 목이 안 자리를 봤어. 전쟁 통해 했으면 그런 일이 없겠죠. 왕들 걸리다가
그건 다윗이 그 사건을 아니어도 그 속에 욕정이 있다니까. 단지 그 기회가 있어. 그래서 한번 터뜨렸어. 근데 봐라. 그것 때문에 해에게 통이 오고 나서 다윗이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모태같이 능태했나이다가 다시만 나는 죄를 지어가 죄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고백. 나는 참혹한 죄인이에요. 그때 더 다윗은 주님 사랑하게 된 거예요. 단지 기회가 없었을 뿐이요. 그러면 다윗이 오늘 우리도 저 똑같아. 그런 욕정이 다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속을 끄집어냈을 뿐이에요. 그렇구나. 그런데 문제는 회개는 뭔가. 다른 사람은 그건 넘고 회개 안 해. 근데 그걸 통해 회개하고 십자가 피를 붙잡고 웃을 줄 정결케 하소서. 얼마 통곡 잡에서 끄집어냈는데 다윗은 그때 주님 만나요. 예수님 만나요. 그리고 주옥 같은 말씀이 터졌다는 거 아세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연계가 그렇게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육신의 정욕 세계가 꿈틀꿈틀하고 그래서 막이 따라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넘어지게 놔둬요. 잘 아셔. 넘어져. 회개만 해라. 그리고 네가 얼마나 잘못한 죄인이냐. 그때 그 다윗은 그 죄 용서에 감사하게 더 주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다 똑같아. 특별한 사람 아니요. 단지 인간은 죄인이다. 그 죄가 어떻게 된지냐. 그래도 사랑한다. 지금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정말 다윗이 통역 울었고 그리고 제사 드렸고 그랬었을 때에 거기서 불이 떨어지고 회개하고 거룩한 가운데서 만든 가운데서 다윗은 실지 그렇지만 그래도 주님이 뭔가 알았고 피를 알았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래서 결국은 죄에서 받고 성에 불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어떤 사람을 영웅화시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부인 돈 팔아먹고 다윗 넘어졌고 모세도 넘어질 때 있었어요. 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게 달아라. 회개하라. 그래서 넘어질 수 있다. 단지 다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걸 넘는 사랑이 더 크다. 다시 말하면 은혜는 뭔가 은혜는 죄가 많은 게 은혜가 더 한단 말이세요. 어? 그뭐 은혜 받으려면 죄 지었었겠네. 마귀는 또 그따위 말을 해. 죄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죄보다 은혜가 더 커버린다. 아들이 돈 1조를 빚져가고 왔어. 괜찮아. 나는 100조 줘볼게. 그리고 100조 갚을 때 아들이 관계했지. 내 사랑은 이렇게 무궁무진하다는 거야. 그 사랑 깨달은 거야. 그 사랑 깨달은 사람이 죄인입니다. 누가 헌신 충성합니까? 용서에 감격이 있는 사람. 흉악범들이 죄 용서 얼마 충성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요. 내가 어렵다고 생각한 바리새인들은 거꾸리잖아요. 자기 글을 자랑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근데 55, 100보거든 똑같거든요. 똑같거든. 왜 우리가 판단합니까? 내가 낫다고 저 사람 이런다고 꼭 말하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그 사람 넘버진 울어줬냐? 사랑해줬냐? 난 너 위에서 울고 있고 중복이 되고 있어. 너 좀 울어봐. 사랑해봐. 그러네. 정말 우리가 주님 사람이란다면 울어주고 사랑해준 그 모습은 그래 너는 내 사람이구나. 어차피 마귀와 싸움이니까 같은 군병에 넘어서 세워줘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경 이렇게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다윗이 넘어질 수 그러나 다윗은 보고 말았어요.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불이 떨었다는 것은 이야 여러분 자격 없는데 은혜 줬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은혜 줬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넘어진 건 괜찮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왜요? 나는 모든 것 잘했다고 생각 안 해요. 내가 목회가 미숙했네. 내가 더 주님과 통행하지 못해서 그랬어. 그리고 나는 그것 때문에 더 몸부림치고 더 깊이 팠고 더 샘을 더 팔 것이고 더 깨달을 것이고 제가 만일에 코로나에 한다라고 우리 정치 때문에 이렇게 많이 그랬다면 내가 매주 이렇게 지표를 갖다 안 해요. 진짜입니다. 기회를 주셨어요. 문 닫을 때 열어놨어요. 한 달 동안 얼마나 예배드리고 싶어. 얼마나 열고 나서부터 이제는 기회로다. 막 하루에 세 번 오고 막 왜 그리고 이제 빈자리이기 때문에
빈자리 채우고 싶어서 이전에 전 하나 앞에 넘어져서 다시 한번 일으켰을 때 달려가고 싶어서 한 달에 한 번 집회 아니 격주로 아니 매주 너무 자연스러워 체질이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점점 와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나는 여기에 꼭 맞춰서 설교하면 이상하지만 그래요. 난 다이어트로 군대에서 저다 넘어졌어요. 잘못했죠. 내가 목회 멍청히 했겠죠. 그래도 내 중심은 다른 거 있지 않았어요. 회복시킨다. 그래서 매일 집회하면서 그래서 알려주고 또 오고 또 오고 작년 11월 달부터 몇 달 안 됐는데 새로운 우리 교회 열리고 있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불떨어지고 있어요. 역사하고 있어요. 불떨어지면 해결되는 거예요. 불이 오고 있어요. 저는 확실히 믿어요. 왜요? 그것까지 하나님의 격려를 생각하고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잘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그 문제를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냐 어떻게 해석하냐 어떻게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느냐 또 하나님의 무궁무진 사랑 앞에서 다시 한번 몸을 쳤더니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게 되는데 특별한 거 아니더라고. 내가 사랑으로 목회 섬긴 거예요. 정말 어려울 때 정말 섬기고 사랑했어요. 북한 선교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한테 복이 되고 오늘 중요한 것이 야, 불때리니 어쨌단 말이야. 몸을 뜨거워서 성령의 아홉과 열매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양, 충성, 원인, 혈제 열매가 맺지 열매 닿는 불만 때문에 뭐대 뜨거워서 어쨌단 말이오. 성령의 사랑이 뭔데 예,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어? 성령의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그러니까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살다 보니까 전도를 맺고 빛을 맺고 해결된 열매가 맺어서 열매로서 사람을 통해서 주님 원한 건 열매잖아요. 불이 왔던 거 뜨단 말이오. 불은 성령이라면서 그런 게 어쨌든 성령이 뭐 성령의 성품이 뭔데 어? 성령의 열매 사랑이에요. 불받고 난 사랑의 사람 된가 뜨거워서 감사해서 감격해서 여러분 주의 일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이 때 그 사람 불쌍한 마음에서 이러는 것이 진짜지 내가 한 거 다 가짜요. 가짜입니다. 네 이름 나타냈고 형식 의식을 했지 그게 무엇이냐. 그래서 다윗은 거꾸로 죽고 얼마나 감사했을까. 다윗은 7만 명 죽고 얼마나 죄송하고 괴로웠을까. 근데 불들어나서 성전 때 여기가 이야 여기가 야 번제나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이 타라고 했을 때 후 감사합니다. 솔로몬아 나는 파란만장한 인생이 그렇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져서 나 때문에 7만 명이 죽었다. 그런데 나 때문에 백성이 죽었지만 불이 떨어졌다. 여기다 성전 지어라. 그 하나님의 경륜 섬유를 상상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불이 떨어져야 돼요.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돼요. 마지막 한 절만 시간 바쁘니까 빨리 끝내려고 예레미야 23장 29절 봐. 여호와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드러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자 말씀이 불이요 방망이지 아니냐? 자, 말씀이 이런 불이랑 같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 방망이 같이 내 심령을 두드려 캐야 되거든요. 설교는요 정말 피를 얘기하고 회개 통역하고 불을 줘야지 설교지. 기만 간지럽게 여러분 불이 떨어지려면 이 땅에 또 번개 부르기 위해서는 천둥소리 우렁쾅쾅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찰스 핀이나 위대한 생각에서 굉장히 불의 설교를 했고 불기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막 불 같은 설교를 하면 어떤 사람은요 믿음 반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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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불이 내가 뜨겁게 말고 바꾸고 통에 잡고 만들어갖고 부서뜨려야 되잖아요. 깨뜨려야 돼. 방망이로 깨뜨려야 돼. 내 자를 깨뜨리고 말씀의 불이 말씀이 불이요 방망이로서 치고 통과하고 치유 문제를 그렇게 해서 터져 나와야 되는데 말씀이 불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생명도 없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받은 사람도 그렇게 하고 하늘의 음성을 들을 때 엄청난 불이 오잖아요. 여러분 저 요새 기도한다면 다른 거 아니야. 저는 단지 하나님
정교케 뭘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사로는 안 돼. 은사 없다. 은사로 따라와. 근데 은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말씀으로 불러. 물론 은사가 나타나지만 은사가 십자가 피를 통과한 것은 바로 표적 기적이 나타나가 돼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불 같은 말씀. 예,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이 불 같아. 생명 있는 말씀, 걸어간 말씀, 감동된 말씀. 제가 어떤 써서 읽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감동대로 할 거예요. 내 말씀만 찾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주세요. 그 말씀과 여기서 서서 나를 외치셨을 때 나는 하나님의 그 대언자가 되고 여기에 그런 가운데서 개혁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불같이 방망이같이 아니냐. 내 신명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가 돼야지. 능력의 불이 돼야지. 그래서 변화되어 거꾸로 통에 잡아서 내가 부서진 산 재물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 들어왔습니까? 좋은 말, 물론 좋은 말은 윤리 도덕적인 말은 따라오지만 그보다 생명 있는 말 들어야 됩니다. 영생의 말씀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거꾸러지고 통에 잡혀서 주님의 생명 속에 들어가는 거. 내가 깨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왕이고 내 주인이 되시고 그때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다 아껴버리면 염려 근심 걱정 없어. 내가 머리로 내 생각하니까 복잡하잖아요. 맡기고 의지하면 나는 못 박혀 죽었나니 내 안에 그리스도 하신 것이. 이게 자 못 박혀 죽는 것이 말씀이고 내 안에 그 사실 성령이다 이 말이요.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 돼 그냥.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흘러 그래서 가라 2장 입장이 이루어진대.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 피, 불, 같대. 여러분 성령이 있다면 피가 나와요. 생명이 나와요. 피가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불, 불. 그래서 어둠을 쫓아오고 내가 거룩한 자가 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돼요. 죄성 구석에 빠져나갔어요. 불이 와야 돼. 불이 아실지 안 오는데 어떡해요. 불이 없는데 어떻게 주 자기도 불 없는 것을. 그래서 내 심령에 입에서 토하는 불이 나가고요. 영어로 보면 입에서 불이 나간 사람이 있대요. 손에 불이 있는 사람이 있대요. 이게 마귀가 그냥 가냐고 다 알아요. 불 앞에 벌벌 떠는 거지. 불이 있어야지. 그러면 그분 앞에 내가 불을 토하고 불의 말씀 먹고 그 불 같은 주님에 깨어나 보고 그래서 불의 대신 그 주님 품 안에서 내가 완전히 녹아지고 죽어지고 그 불의 능력이 내 안에 왔고 그 불이 힘이 나고 그 불이 터뜨려왔대. 여기에 성령의 불! 여러분 여기에 거룩한 신부가 만들어져요. 마귀 쫓고 그러고 나면 우리는 신령한 영적 세계 열리고 복도 받고 형통하게 되고 길이 열리게 되고 신부가 되고. 이건 말로는 안 돼요. 이건 받아 먹어봐야 돼. 생명의 능력이 흘러가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돼야지. 저는 문제. 제가 정말 하나님 내게 한다면 말씀의 능력 주고 불 주셔서 이 강단에 불이 떨어지고 여기 안수하고 거기서 불 받고 거기서 영상에 그것도 지성소도 지성전도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말씀에 입각해서 오직 성령에서 통에 잡아가서 거룩한 가운데서 마귀 쫓고 내가 변화된 거룩한 신부 그의 그리스도의 군병이 되고 능력의 축복이 되고 내가 불을 따라 던지러 왔느니 그 주님도 내가 십자가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 주님 십자가 통과해서 불이 왔는데 우리는 십자가 없이 피 없이 뭘 불 받겠다고 편안하니 십자가에 통과되니 죽어야 되고 깨어져야 되고 부서야 울어야 되고 통해야 되고 내 지정 때문에 내가 미워야 되고 그래서 뽑아내야죠. 그래서 거룩한 신부로서 변화된 복된 자 승리해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